나만 장군이 살았을 때는 그 아람 국가는 지금으로 지금 미국이었대요. 근데 그 아람 국가의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야. 장군이 나만 장군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둥병이란 말이야. 이거 수치스럽죠. 임금한테 총애를 받는 장관이 문둥병이면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그잖아. 그때는 나을 수가 없으니까.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이스라엘 여자였어요. 왜? 저기 전쟁 날때 포로로 끌려왔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람에, 적국이죠, 아람에. 적국의 그 장군의 아내, 이 몸종으로 끌려왔는데, 그 뭐래요? 하녀가, 이스라엘 여자가 나만 장군의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기 장군님, 나만 장군님, 우리 그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는데, 선지자한테 가면 아마 나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나아요. 선지자들은 기도하면 낫고 막 이래요.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 놈자자. 먼저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먼저 아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아내가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의 아내가 교만했다면, 야! 니가 뭘 알아? 너는 걸레나 빨아. 마루나 훔쳐. 뭐 이랬을 텐데. 그래? 왜? 남편이 문둥병이라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 어떤 영화 보면은 문둥병이 징그러워서 이렇게 가면 있죠. 쇠로 만든 가면을 쓰고 다니고 이랬더라고요.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막 여기다 일그러지고 막 이렇게 고름 나오니까. 내 아내가, 그래? 나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래? 가지 뭐. 그리고 그걸 임금한테, 아람 왕한테 얘기하죠. 아람 왕이 이게 또 편지 쓰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나만 장군이 갈 테니까 잘 부탁하오 하고 왕한테 하니까 왕이, 그죠? 이스라엘 왕이 뭐라, 아, 그러면 나한테 난리야. 안 났는데 안 나면 어떡하려고 쳐들어오려고 그러나 보다. 왜 나한테 난리야? 이럽니다. 나만 장군이 밑에 사람들하고 이제 가요. 가면 갔는데 일어노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랬는데 엘리사가, 주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어머, 아람 국가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네요. 저 같은 주의종을 참 만나러 오셨고, 이런 게 아니라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러면서 밑에 부하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메신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거 전해줘. 나만 장군한테 전해줘. 그러니까 완전히 이 코가 높았던 나만 장군이 뭐예요? 아주 창피한 거죠. 수치스러운 거지. 왜? 내가 아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아람, 제일 잘 나가는 나라에 아람의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인데, 네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편지 하나 지금 보내주는 거야? 네 부하 시켜서? 사자를 시켜서. 화가 막 납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뭐야? 요르단강의 몸을 일곱 번 단두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쭈구리! 내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직접? 나오지도 않아? 내가 누군데 안 나와? 막 이러면서. 그죠? 거기서, 나만 장군이다. 맨날 승리하는 나만 장군이다.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뭐야? 또 편지도? 또 편지를 했고, 또 하나 또 뭐야? 주의 그 선지자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기도하면 내가 낫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요르단강 그 후진강에 몸을 담그라고 일곱 번? 야, 우리 아람에 있는 강이 훨씬 멋있어. 무슨 강이 훨씬 멋있지? 흥, 나 갈래! 이러고 화를 냅니다. 부하들이, 아, 뭐 그까지 가만 그러세요. 아, 그거 쉽지, 뭐 일곱 번을 하면 낫는다는데 하세요. 그러니까 부하의 말을 또 듣습니다. 그러면 어땠어요? 낫어. 누가 보면 어떡하지 하고 알몸으로, 그죠? 이러던 강의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 의심도 많이 났겠죠. 진짜 날까? 진짜 내 문둥병이 날까?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란 거죠. 문둥병이라는 것 빼고는 왕의 총애도 받았지, 잘 나가는 아람 나라라는 왕의 총애도 받았지, 싸워가면 항상 이기지. 사람들 오, 영웅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교만으로까지
사람인데 엘리사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주님이 이랬겠죠.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아라. 문 앞에 환영해주지 말고 편지 써서 밑에 사람한테 전해줘라. 주님이나 명령하신 대로 한 거죠, 엘리사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써라. 이러다가 일곱 번 몸담으면 나는다고 써라. 여기서 우리는 나만 장원을 봤을 때, 아유, 하나님이 문둥병 낫게해주면 감지덕지고 뭐 완전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해야지 왜 안 해? 뭐 꼭 머리 위에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해줘야 낫는다고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나만 장원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또는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시나리오를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그려요. 그것이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것이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왔던 인생 경험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내 기초로 뭔가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지.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지. 또는 이렇게 해서 나한테 축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실 때, 우리도 각자 문둥병이 있다 그랬죠? 영적인 문둥병이 있어요. 누구는 자꾸 비판을 하는 걸 못 참겠고, 누구는 자꾸 혈기가 나오고, 누구는 자꾸 누가 믿고, 누구는 자꾸 돈이 더 좋고, 영적인 문둥병이 우리가 다 있는데 그것을 고쳐주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나만 장원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나와서 내 머리 위에 이렇게 흔들면서 귀가면 내 병이 하고 나는 거 생각했는데 요런 생각에 몸을 일곱 번이나 담가? 남들이 다 볼 텐데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아까 그랬죠? 우리가 오늘 일부 때 했던 게 뭐예요? 교만한 영을 태워달라는 거, 오늘 성례불을 태워달라는 걸 했어요. 기도를. 그죠? 우린 다 교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습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는 것도 늦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굉장히 주님 앞에서 교만한 게 많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저의 교만함을 매일매일 봐요. 아, 내가 더 빨리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저도 해요. 저도 교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순종을 해도 그 정도가 있잖아. 더 진짜 바지런하게, 더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머리 위에 흔들어서 기도했을 때 내 문둥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달랐어요. 엘리사한테 전해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더욱더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 스타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안 주시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각자가 갖고 있는 문둥병을 안 고쳐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우리한테 명령하시거나 주의 어떤 일을 해라, 너는 아무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을 무언가를 주실 때 그것에 대한 증거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나? 이러면 아니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방법까지도 이렇게 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방법까지도 어떻게 나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나, 어떻게 나를 축복의 길로 쓰시나, 어떻게 나를, 그죠? 어떤 사역을 쓰시나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안 하신다고 해서, 내가 주님하고 소통하는 게 틀렸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인류학자들이 많고 언어학자들이 많아요. 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도 다 이해해야 되고요. 어떤 때 이런 말을 쓰나, 그 사람의 문화는 어떤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어떤가를 다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야 복음이 전달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만큼 깊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세요. 자매님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아시고 자매님의 형제님의 집사님의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경험과 이 작은 생각처럼 꼭 그런 스타일로 안 된다고 해서 아, 내 문동병 안 나게 해주시는 거구나. 나한테 이런 일 시켰는데 이게 틀렸나? 이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꼭 머리 위로 나만 상을 생각한 것처럼 머리 위로 흔들어서 기도해야지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건 인간의 생각이며 하나님이 요르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궈야 낫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맞을 거라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주님이 축복을 주실 거라는 내 생각대로 주님이 일을 시키시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책이 있으면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책이 있으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넘기죠. 그 다음에 챕터 다음 5장으로 넘어가요. 5장 그 다음에 또 6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장이 끝났으면 2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이 나오는 거예요. 1장하고 2장이 똑같지 않아요. 3장하고 4장이 똑같지 않아요.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인생에 전에 이랬으니까 이번도 이렇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날그날 달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복음성경에. 축복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 우리한테 일을 시키시는 것도 그날그날 하나님의 마음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순종함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플렉서빌러리라 그러는데 플렉서블하게 융통성 있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여지에 두셔야 돼요. 그걸 안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갈 수가 있어요. 이상하다. 나 윤두병 낳게 해준 줄 알았는데 왜 위로 안 흔들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만 자면 그렇게 생각했죠. 요르단강에 가서 일곱 번 담가? 그래서 이거 내 몸이 속은 거 아니야? 그 내 몸정한테? 아내 몸정한테 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꼭 머리 왜 흔들어야지 낫는다는 생각을 왜 하냐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나만 장군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러분의 인생에 관련된 여러분이 해야 할 어떠한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상황과 그 모든 것을 함께 돌아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필요업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일을 시키실 때도 축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다 같이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단체적으로 인화 행동도 시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것도 또한 축복을 주시는 것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100%를 주님께 의뢰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었나이다. 아멘. 아멘.